입시지옥 학원, 지쳐가는 아이들. 야, 학교 가지 마라. 여기 제일 무섭게 생각하고 있죠. 배움의 놀이터 학교. 아이들은 학교가 즐겁다. 그냥 즐거운 그 자체였죠. 제 인생의 전부. 공교육으로 다시 선 학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부모님들 우리 아이 꼭 대도시 명문학교에 보내야 하고 거기에 유명 학원까지 보내야 겨우 안심합니다. 그런데 모든 불편을 감수하며 한 산골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려고 기를 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학교 가지 마라. 바로 이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PD수첩에서는 한 작은 학교가 보여준 실험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또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남한산성한 산꼭대기 부근에 터를 잡은 전교생 154명의 작은 학교. 이곳을 둘러싼 한적한 시골 동네가 졸업과 입학 시즌만 되면 이사 소동으로 몸살을 앓습니다. 전세금은 치솟고 그나마도 없어서 몇 년씩 기다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도립공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남한산성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들만 즐비한 이곳에 몇 년 전부터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학부모 경우 비어있는 곳이라면 음식점 그 쪽방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살고 있죠. 전혀 상상이 안 갔던 부분이에요. 줄 서서 기다리고 뭐 어디 집 나는 거 없느냐 저한테도 묻는 경우가 있는데 전에는 뭐 여기 이 동네에서 뭐 임대 주고 세 주고 그런 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죠. 사실. 이 일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습니다. 집을 새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도심으로 떠난 사람들이 남겨놓은 빈집이나 민박집이라도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마저도 힘듭니다. 60만 원, 80만 원. 왜 연들연들 이렇게 엄마들끼리 학생들끼리도 아유 방을 옮겨야 되는데 이사를 와야 되는데 그런데 방이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 동인애는 올 2월 성남에서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안녕. 네. 성남의 번듯한 아파트를 포기하고 반 지하방을 얻어 들어왔습니다. 2년을 노력한 끝에 간신히 구한 집입니다. 집이 언제 나오나 하고 항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집이 있나 없나 항상 확인하게 되고 네, 또 아직 여기 가끔 놀러와서 주변에 여기 사진 학부모님들한테도 여쭤보기도 하고 이런 노력을 했었어요. 남한산 초등학교. 도시의 엄마들이 이곳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며 모여들고 있습니다. 애들이 학원을 계속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네. 7살인데도 집에 7시에 와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애들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사교육보다 좋은 공교육이라 그래서. 남한산 초등학교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그냥 재밌어요. 우리 학교 사람들이 졸업한 사람들이 제일 공부를 잘한대요. 양보도 잘한대요. 일반 학교 아이들 이제 저희 조카라든지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 보면은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괜히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뭐 이런 학생이 있다 그러는데 아이들은 아 학교 제일 무서운 얘기가 야 학교 가지 마라 이게 제일 무섭게 생각하고 있죠. 평범한 시골의 작은 학교가 이처럼 특별해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김용민 PD. 지금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시골 학교 이런 인상인데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저 학교에 보내려고 한다. 여기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네, 남한선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54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입니다. 하지만 이 중 1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시에서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려면 가족이 모두 실제로 이 지역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입학 처리되면 이 지역이 매우 붐빈다고 합니다. 공립학교이면서도 이 학교만의 색다른 교육과정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는 등수를 매기는 시험이나 시상을 하는 대회 등 경쟁이 없습니다. 오히려 초등학생은 충분히 놀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한산 초등학교의 금요일 첫 수업. 그런데 2학년 교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은 학교 뒷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수업을 하는 걸까요? 아직은 상관없어. 오늘은요, 선생님이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들은 숲속에서 숨바꼭질을 시작합니다. 2학년 아이들의 금요일 첫 수업은 항상 이 놀이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찾았다. 야, 현철이 네 목소리 다 알아. 내가 답을 알아.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어느새 모두 사라져버렸네요. 아이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아이들이 학교 정원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뭐 먹니 지금? 꿀 먹어요. 꿀 맛있어? 네. 아, 근데 네가 따먹으면 다른 친구는 못 먹잖아. 꿀 자라요. 숲과 친한 아이들은 자연의 이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3학년 과학 수업. 이번에는 애기 똥풀을 여기다 대고 돌로 한번 해보자. 아이들은 교실이 아닌 운동장에서 수업을 합니다. 자연은 그대로 아이들의 교재가 되곤 하죠. 물 같은 게 나와라. 그러니까 수업은 사실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첨가해서 하는 게 이제 훨씬 더 재밌고 액티브하게 되거든요. 저희는 주변의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돌을 가지고 그 색연필 대신 돌을 사용해서 보는 그런 활동을 해본 겁니다. 따고 이거. 어 냄새. 아 구려. 완전 구려. 이러한 자유로운 수업 방식 때문에 남한산 초등학교는 종종 대안학교로 오해받곤 하는데요. 교과목, 지도 내용, 수업 실수를 교과부의 지정대로 따르는 엄연한 국립초등학교입니다. 그러나 수업 운영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40분 수업 두 개를 하나로 묶은 블록 수업이 그중 하나입니다. 손? 그래, 손. 사람. 사람, 좋아, 사람. 금, 옷. 금, 옷? 아, 소라. 소라. 80분을 어떻게 견디나 싶겠지만 이는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이제 80분을 수업을 하면은 기존에 있던 어떤 그 수업의 행태가 좀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교사가 계속 떠들 수가 없어요. 그 수업을 이제 마치고 이제 그 서로 토론한 다음에 이제 각자의 과제를 하나 했는데 이 친구가 뭐 삼국통일일보라는 것을 만들어서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그다음에 뭐 유물 같은 것도 좀 그리고 그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게 수업 시간에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을 근데 40분 단위 수업에서는 이게 좀 힘들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결론과 결론을 내는 그런 또 수업도 가능하고 그래서 80분 수업은 그 어떻게 보면 교사 위주가 아니고 학생 위주의 그러니까 알물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수업의 어떤 한 방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요일 체험 학습 시간.
3,000원으로 무엇을 살까 고민 중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사보는 체험입니다. 3,000원을 깎았어요. 깎아주셨고요. 피망 있잖아요. 원래 하나에 1,000원인데요. 그냥 아, 주셨고요. 이거 있잖아요. 공짜로 주셨어요. 애누리까지 배웠네요. 많이 팔아 할머니는 항상. 보이지? 여기다 더. 아이들이 현장에서 한 체험은 교실 수업과 이어집니다. 4학년 수학 시간. 시장에서 물건을 산 경험을 바탕으로 분수 공부가 한창입니다. 나는 3,000원이 있는데 5일을 사는데 5분의 3을 썼다. 얼마가 남았을까? 네.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내고 해법도 설명해야 합니다. 3으로 하면? 잠깐만. 아, 헷갈리네. 어, 헷갈리죠? 아, 큰일 났네. 아, 1,800원을 쓴 건 맞는데? 아, 선생님, 이거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잠깐만. 조금 어려웠나요? 보고 있던 선생님이 살짝 힌트를 줍니다. 돈을 그릴 때 우리는 꼭 고정관념이 있어요. 수학에서는 그 고정관념이 없어야 되는데 1,000원짜리만 그리고 500원짜리만 그리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죠. 네. 3,000원짜리. 400원짜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 700원짜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쏘기 시원하겠죠? 네. 600원을 이렇게 다섯 개가 나왔었는데 5분의 3을 썼다고 했으니까 600원 세 개가 없어져요. 그럼 두 개가 남잖아요. 이 600원 두 개를 합하면 1,200원이 나오니까 답은 1,200원이에요. 쉽다 느낌. 네, 이제 쉽게 생긴 거죠?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게 한다든지 하는 수업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풀 문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좀 많이 좀 거치게 하거든요. 그래야만 자발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한 자발성을 갖고 있으면 공부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교실이 또 텅 비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남한산 초등학교의 아이들은 80분 수업 후 30분의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운동장에 나와 저마다 하고 싶은 놀이를 합니다. 아이들이 남한산 초등학교의 최고 좋은 점으로 꼽는 부분입니다. 왜 좋니 하고 말하면 노는 시간이 많아서 좋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노는 시간이 남한산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 4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런 것을 모아서 그냥 10분 10분 쉬는 걸 모아서 30분 동안 준 것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놀이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스스로 놀이를 조직해본 할 수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제대로 놀 줄 아는 남한산 아이들.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체육 수업도 아이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냥 체육책에 이제 다섯 명 이상이 함께하는 게임놀이를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놀이를 구상해봐라 그래가지고 나온 게 교실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하는 피구, 그러니까 탱탱볼이니까 안 아프니까 그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남한산 초등학교와 다른 학교 아이들의 차이점은 학교 밖에서 드러납니다. 다른 학교 아이들은 그냥 지나치는 전시관. 남한산 아이들은 눈과 입이 바쁩니다. 궁금한 건 한시도 못 참지요. 문산? 작살. 이런 거 있지, 창 같은 거. 이래가지고 던져가지고 공 잡는 거야. 배운 것을 다시 선생님께 설명해 줍니다. 있어.
남한산 아이들 덕분에 할아버지는 오늘 쉴 틈이 없습니다. 장군이 아니고 장군 같은 게 이렇게 생긴 독이야, 독. 자기네가 의문점이 있는 거를 꼭 알려고 하는 그거, 그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얘네가 자기들 오면은 그냥 저희끼리 그 좀 산만해가지고 애들이 잘 저걸 자세히 안 보거든요. 그런데 왜 남한산 초등학교에서는 체험 학습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와서 애들이 못 쫓아오면 막 화도 내고 선생님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니네들은 못 알아듣고 막 뭐 그러냐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배움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가 몸으로 해야 된다, 몸으로. 몸으로 겪어야 그냥 말하더라, 그냥 그리더라. 그래서 우리 학교가 체험이라는 걸 중심에 두고 가는 것은 단지 뭐 활동을 많이 두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배움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몸으로 움직여서 겪게 하고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그걸 체험이라고 보자. 남한산 초등학교에 온 아이들은 변합니다. 올 봄, 일산에서 남한산으로 이사 온 4학년 재서. 도시에서 낳고 자란 재서는 새침대기였죠. 나 너네 집에서 잤을 때 맨날 못 사오셨어. 지금은요, 아주 이 생활에 아주 잘 적응을 하면서요, 우리들보다 더 잘 적응을 해요. 네네. 아이들 책과 기본적인 살림살이만 챙겨서 들어온 집. 재미있고 좋습니다. 뭐 이렇게 장롱이 들어올 수도 없고, 뭐 예, 우리 저희가 썼던 소파가 올 수도 없고, 아이들 피아노도 가지고 올라올 수가 없고. 작고 불편한 집이 아이들에게는 불만이었죠. 네네. 처음에 와서 한 달 정도는 우리 제사 같은 경우는 가자고 다시 돌아가자고 많이 때를 쓰고 그랬는데 뭐 지금은 이렇게 살아왔던 여러 곳 가운데에서 이곳 남한산성이 제일 좋다고. 이전 학교 있을 때는 학원도 많이 다니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시험도 많이 보고. 그래서 어땠어요? 조금 답답했어요. 여기는 끝나면은 산에도 올라가서 놀고 그래 친구들하고도 많이 놀고 부담 없이 학교 오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더 좋았어요. 그냥 가위바위보 남한산 초등학교에는 등수를 매기는 시험도 순위를 정하는 시상 대회도 없습니다. 경쟁이 없는 게 남한산 초등학교의 경쟁력이라고들 하지요. 이제 앞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고 이러면 다른 친구들과 같이 이제 경쟁을 하는 학교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자신감은 넘쳐나죠.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막 빡치게 막 이렇게 다른 아이들보다 그렇게 하는 건 없는데 그래도 막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점에서는요 공부를 좀 더 이해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우리가 뒤처진다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나네요. 남한산 초등학교는 이외에도 다양한 특기적성 수업과 주 4회 원어민 영어 수업, 학부모가 주체가 돼서 진행하는 동아리 수업으로 아이들이 가능하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남한산 초등학교는 사교육이 없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네, 학원에 다니는 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아이들 모습이 참 행복해 보여요. 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야 경쟁도 없고 시험도 없어서 즐겁겠지만 중학교에 가면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급 학교에 진학한 이 학교 출신 학생들이 어떻게 적응할까요? 네, 얼마 전 학교에서는 이 학교를 졸업한 고등학생 17명의 성적을 추적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80%가 상위권에 있었다고 합니다.
시험이라는 제도를 접해보지도 않았고 사교육도 거의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초반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즐겁게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밴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두각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성남의 한 중학교. 남한산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곳이다. 은석이를 포함해 올해는 다섯 명의 남한산 아이들이 입학했다. 뭐랄까 분위기가 좋아요. 잘 웃어요. 원래 이름 잘하는. 학원을 안 다니는데도요. 공부를 잘하고 막 선생님 말씀도 잘 따라요. 그 초등학교 나온 애들 되게 재밌어요. 민물고기 잡기 막 이런 게 취미예요. 그 다음에 뭐 동네 개하고 놀기. 그러니까 표현력 자체가 사실 되게 풍부해요. 보통 아이들은 뭐 그냥 딱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뭐 취미생활 적어라 그러면 딱 적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를. 근데 얘네는 문장 하나를 적어도 발상 자체가 되게 특이해요. 은석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사회. 남한산 초등학교를 나온 은석이에겐 확실히 남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보통 애들은 학원에서 오기 때문에 사실 틀에 박힌 질문하고 틀에 박힌 대답하고 배운 대로 사실 대답을 해요. 은석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만의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질문을 했을 때 돌아오는 답 자체가 조금 달라요. 사교육 한 번 없이도 은석이의 중학교 성적은 우수한 편이다. 또래와는 달리 은석이는 지금도 여전히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 은석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혼자 끙끙대야 되고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학원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아이가 며칠 다니더니 아, 왜 일찍 학원을 다니면 공부를 잘 못하는지를 알게 됐다고. 그거는 아이들이 생각할 시간을 잘 주지 않고 교사가 너무 많이 손을 대고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쉽게 풀어주니까 아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게 아는 게 아니라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서서 아이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아이의 판단을 믿고 따라준 것은 이미 은석의 형 모세를 통해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형 모세도 남한산 초등학교 출신이다. 학교의 70% 이상이 명문대에 진학한다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비평준화 고등학교라고 한다. 좋아하는 동아리 활동을 지속하면서도 모세의 성적은 우수하다. 모의고사 같은 걸 봤으면 이제 전국 100분위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80% 이상의 85%에 해당하는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의 아이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학원이나 과외를 받지 않은 전혀 선행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가 지금 사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는 선행학습의 영향이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학기 지나고 2, 3학년이 되면 그 선행학습의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 속에서 본인이 전국 100분위 중상위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본인의 나름대로 어떤 학습 교육을 가지고 꾸준히 한 결과라고 봅니다. 모세도 선행학습을 한 친구들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었다. 처음에는 많이 부러웠죠. 다 선행하고 오니까 수업을 들어도 다 아는 내용이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고3 끝자락에 가서 웃는 사람이 진짜 승리한 거니까 미리 배워놨다고 최고치가 더 높아졌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미리 올라갔다는 거지. 저도 이제 꾸준히 탄탄하게 계속 쌓아간다면 그 친구들처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두 아들을 통해 어머니는 남한산 초등학교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한다. 모든 선생님이 추구하시는 것이 실제로 몸으로 경험한 것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몸으로 부딪히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죠. 어렸을 때 받았던 그 교육
때문에 좀 다른 아이들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내면에 있는 부분이 저는 우리 아이의 큰 힘이라고 믿고 있어요.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신입생 김찬울 군. 2004년 남한산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고 입시학원으로 갔던 찬울 군. 초등학교 때부터 특목고를 준비하던 학생들에게는 없는 자신만의 경쟁력을 발견했다고 한다. 네. 처음에는 진짜 많이 헤맸죠. 애들은 벌써부터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다 끝내고 일반 대학교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힘들겠구나. 얘네들은 진짜 오랜 기간 동안 그냥 그런 생활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막 되게 지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너무 재밌어서 막 열심히 하는데 막 하고 싶다 이런 게 좀 되게 강하고 또 체력도 그때 또 받쳐주고 하니까 되게 열심히 했는데 다른 애들은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차이를 점점 좁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찬우리와 같이 남한산 초등학교에서 공부했던 정희. 그때만 생각하면 어려울 때에도 힘이 생긴다고 한다. 그냥 즐거운 그 자체였죠. 그러니까 뭐냐 애들하고 노는 것도 좋았고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뭐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수업을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다 즐거웠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 그것만 가지고도 그냥 모든 게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원이도 같은 생각이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전 제 인생을 살아가고 버티게 해주는 힘의 한 50-60%가 남한산에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왔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의 행복했던 기억이나 추억이나 마음으로 얻었던 지혜들, 그런 교훈들 이런 것은 그때만 멈춰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끝났다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인생을 통틀어서 함께 같이 지고 가는 것 같아요. 남한산에서 삶의 기본을 배웠다는 아이들. 재학생도 졸업생도 남한산의 아이들은 행복하다. 네, 김 PD. 남한산 초등학교와 같은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학교를 모델로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원학교,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이미 전국적으로 100여 군데가 넘습니다. 이미 남한산 초등학교처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꽤 많이 있는데요. 이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학교 현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1년, 폐교 위기에 놓인 남한산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교사들이 초빙됐다. 새로운 자기들의 그 교육적 이상을 펼쳐줄 수 있는 교사가 누군가를 물색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막 떨렸습니다. 사실 그 아이들이 뛰어놀 그 뒷산이 보였고 그다음에 그 500년 된 느티나무가 보였고 그런 느낌은 오히려 저한테는 아주 첫인상은 참 행복한 느낌이었습니다. 교육 현실의 염증을 느껴 교사의 꿈을 접으려던 교사들이 마음을 바꾸었다. 맞아, 초등학교는 저래야지, 학교라면 그래야지, 선생님들이라면 그래야지, 아이들이라면 그래야지라는 저는 그걸 상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좀 그런 상식이 통하는 학교가 존재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곳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기쁘게 왔고요. 우선 교육에 불필요한 공문 작성과 전시성 행사를 줄였다. 모든 관심은 아이들이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그 교무의 첫 화두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이야기를 해요. 우리 반이 어떻고 누구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여기서 하니까 굉장히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이 학교 전에 있을 때는 교무회에서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거든요.
교육을 이야기를 해요. 다른 학교에서 했을 때는 공문을 이야기했거든요. 교장, 교감도 교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돼야 되느냐. 오늘 오후에 2시에도 오는데 결국은 이런 관점으로 가능하게 하는. 결국은 학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교사이고 또 교사가 그렇게 주체로서 중심에 서 있을 때 교육은 그들의 열정과 자율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작은 학교라서 할 수 있는 일들. 작은 학교이고 폐교 직전 학교이니까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었어요. 그보다 더 나빠지진 않잖아요. 그게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작은 학교가 교육력이 없다라고 다들 떠나잖아요. 근데 작은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찾고자 했던 거예요. 학급당 학생 수가 적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학교는 학부모와의 소통도 중요시했다. 수시로 학부모 모임을 갖고 교육 과정과 학교 운영에 관해 생각을 공유했다. 그런 열린 교장님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는 자발적인 교사들이 있었고 새로운 교육을 열망하는 학부모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삶 일체죠. 그다음에 학교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지역사회가 존재했었죠. 빨갛게 빨갛게 폐교 직전까지 갔던 남한산 초등학교는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 속에 모두에게 행복한 학교로 돌아왔다. 교육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선생님들의 모든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일반 선생님들, 학부모의 어떤 마인드가 조금씩이라도 바뀌어가지 않으면은 어떤 제도든지 어떤 돈을 쏟아붓든지 그것은 그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한산 초등학교를 참고해 2003년 전북 완주에 3호 초등학교가 세워졌다. 아이들에게 집처럼 편한 학교가 되기 위해 설계부터가 남다르다. 가정 같은 교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요구했고 각 교실마다 아이들의 조그만 현관을 마련해 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교실마다 테라스와 이렇게 아담한 현관을 만들어줬습니다. 둥글게 휘어진 복도. 건물의 가장 안쪽에는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다. 교실에서 나오기만 하면 바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학생 중심의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교사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설득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보통 학교 교육 그러면 교과서 가르치기 이 정도로 생각을 하죠. 밖에서는. 그런데 교과서 가르치기가 아니라 아이들 하루 온통 학교에 있는 게 전부 교육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 환경을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어떤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가. 예, 저희가 거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3호 초등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공개 수업을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워크숍을 갖는다. 관찰 대상은 선생님이 아닌 아이들이다. 전교 선생님이 모여 수업 시간 내내 한 아이의 일거수 일투족을 꼼꼼하게 살피고 기록한다. 한국교육개발평가원과 함께 4년간 이어온 연구소. 한 학생을 관찰을 하면서 이 아이가 과연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을 경험할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게 될까? 그거를 저희들이 쭉 관찰을 한 거죠. 종래어 수업은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걸 봐요. 근데 이 수업은 교사한테 초점을 두지 않아요. 우선 아이가 무엇을 하는가. 그래서 끝나고 이제 정말은 아이는 뭘 했을까. 긴 시간 회의를 통해 선생님들은 아이에게 적합한 수업은 어떤 모습일까 함께 고민한다. 필요한 걸 제대로 협의를 했는지도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정민이를 중심으로 놓고 이 수업을 얼마나 정민이에게 맞는 수업이었을까 하는 거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교가 아닌 아이들이 스스로 깨우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연관된 참여 어떤 연관되지 않은 참여. 양평의 조현 초등학교. 전교생 109명의 작은 학교다. 준비. 이 학교는 최근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됐다. 이 학교에는 다른 학교에는 없는 이 학교만의 교육과정이 하나 있다. 디딤돌 학습이라고 불리는 반복학습을 통해 수학과 국어의 기초학력을 다지는 것이다. 농촌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사들이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것이라고 한다. 이 학교 교사들은 수업을 마치고도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는 일이 잦다. 언뜻 보면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가르칠 국어과 연극 수업을 미리 체험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연극 강사까지 초빙해 워크숍을 한다. 선생님이 직접 수업하실 내용을 가지고 외부에서 전문가가 같이 결합해서 하는 이런 활동은 좀 드물죠. 특히 이런 이제 밤까지 남아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워크숍을 하는 거는 조연초가 되게 처음이지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좀 뭔가 제도적으로 장치가 좀 필요하죠. 외부적인 장치. 예를 들어서 공문을 대폭 잔무를 줄인다거나 뭐 전시성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 이런 일들, 이 병행되어야 되겠죠. 부산광역시 금정산 자락에 위치한 금성초등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예술꽃 씨앗 학교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에 힘쓰고 있다.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배움의 시작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금성초등학교 교실은 늘 활기가 넘친다. 예술 활동을 접목시킨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은 국어와 미술 통합 학습 시간. 선생님 버리대기라고 적을게요. 자, 버리대기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일단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알겠는지. 버리대기 아빠가 7번째 애도 딸이라서. 국어책에서 배운 내용을 미술로 표현해보는 시간이다. 통합학습을 하다 보니 담임선생님과 교과선생님, 한 교실에 두 명의 교사가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번엔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도와주는 전문 선생님까지 총 3명의 선생님이 수업 지도를 하고 있다. 국어에서 뭐 인물의 어떤 걸 알아보고 그 뭐 이야기에 나오는 어떤 인물의 성격이라든지 뭐 주제를 알고 하는 것도 있고 미술 시간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거 뭔가 만들고 그리고 하는 활동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렇게 같이 엮어서 국어와 미술을 같이 해나가면 그 교사들이 하는 이렇게 부담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다음 아이들이 그 이야기의 인물이라든지 그런 미술 활동에 충분히 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엄청 쉽더라고요. 상호도 뜻을 함께하는 교사들의 노력. 학부모도 학생도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 하지만 교사들은 최근 다른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교사가 이 학교에서 2년밖에 제도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거죠. 최대 정보 유예를 해서 희망을 해서 4년까지밖에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교육은 지속적으로 쭉 해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2년마다 또는 최장 4년마다 교체돼야 되니까 새로운 교사들과 호흡을 맞추고 교육 철학을 공유하기까지 시간들이 많이 걸리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죠, 아무래도. 교사들은 제도보다 중요한 것이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선생님들의 그런 뒷받침, 열정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선생님이 떠나가면 또 노력이 식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더 원하시면 계속 또 근무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여지도 저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예.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제도를 보완해 지원할 방침이다. 본인들이 이 교사가 되기 위한 또는 교육자가 되기 위한 마음을 먹을 때 가졌던 열정을 또 그 열의를 살려낼 수 있도록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의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종합적인 인성 발달을 위해서 교사가 열의를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올 가을 또 한 번의 교육 실험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남한산 초등학교의 기적을 일궈낸 교사 가운데 한 명인 서기로원 선생이 학생 수 1,000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에서 혁신학교 도전에 나섰다. 천여 명을 데리고 그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한다. 크게 어렵죠. 다양하게 한다는 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큰 학교를 갖다가 미니스쿨로 나누어서 그 미니스쿨이 독립적으로 자율적인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 큰 학교를 갖다가 창의적인 학교 활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이 성공하려면 학부모의 특별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한다. 내 아이만 잘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 버리셔야 돼요. 네, 그건 진짜 버리셔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 아이한테 이 시점에서 이런 교육을 딱 시키면 딱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해치거나 주변 사람을 좀 불안하게 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과감하게 접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용기도 있으셔야 돼요. 남한산 초등학교의 실험은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것 말고도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가르쳐준 대로가 아니라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고 관습의 틀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발상을 합니다. 바로 21세기에 필요한 인간형입니다. 경쟁과 순위에 사로잡힌 우리 교육에 남한산 초등학교의 창의적인 발상이 널리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